여자친구와 같이 왔다고 하자 둘 다 재워줄 수 있다며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종용합니다. 근데 혹시 그 막 어떤 일인지 좀 알고 들어가고 싶어서 저희. 나는 장기장을 좋아해야 되는데 얼마나 하는지는 몰라. 근데 미인 내는 1억이 나왔어. 얘기 여기서 추우니까 얘기 얘기하잖아. 얘기 좋게. 누나가 인생은 부담 갖지 마요.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했는데. 네. 지금 가출하신 분들 돈 벌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올라가서 얘기하세요. 저희랑 대화한 것들이. 네, 올라가세요. 제작진을 밖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건 다른 사람이라며 집 안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던 다른 남자를 대신 내보냅니다. 어떻게 돈 벌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저도 가출해서 같이 지내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오면 어떻게 하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인터넷에 보면 그 뭐 신용대출? 삭된가? 뭐 사람들 구해달래가지고 또 이렇게 전화가 사람에서 끊었죠. 본인은 단순 모집책일 뿐 윗선은 따로 있다는 남자. 이어 그런 놀라운 전과까지 털어놓습니다. 뭐 어렸을 때 뭐 여자들 교회에서 성매매 돌리고 그러다가 뭐 걸려서 뭐 들어갔다 얼마 전에 나왔네요. 전세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신분증이나 이런 거 요구하시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알고 있어요. 하시면 안 돼요. 네, 안 하죠.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헬퍼라고 주장한 남자는 다시는 헬프들에게 불법 대출을 제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와 헤어지면서도 계속 전화로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는 남자. 그 말고도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럿인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100명의 사람들이 헬퍼가 됐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정상인 애들은 한 20명밖에 없어요. 10명에서. 페이스북 가계정, 텔레그램 이런 걸로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조시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된 가출 청소년들 대부분은 20살이 되자마자 명의를 도용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일도 빈번합니다. 정말 이 뭐 힘든 애들을 진짜 나락으로 떨어뜨리거든요. 다시 일어설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정말. 일찌감치 신용불량자의 주민등록까지 말도된 지웅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의 합숙소로 가는 것은 처음부터 두려운 일이었지만 절도 혐의로 수백 가지 당한 상황이라 다른 선택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집단이 볼 때 이렇게 좋은 먹잇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가장 잔인한 일이지만 우리가 없앤다고 하더라도 발각될 일이 없어. 너무나 손쉬운 먹잇감 아니겠어? 24살까지 입소 가능한 가출 청소년 쉼터가 존재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입소를 꺼리는 상황. 가출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보면은 약 75% 정도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학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너를 보호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한 처사인 거죠. 이런 사각지대에서 자상한 헬퍼 커뮤니티. 그렇다면 소수의 선한 헬퍼가 쉼터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이제 지금 당장에 본인이 순전하고 꽤 괜찮은 헬퍼라고 생각하실지라도 사실은 이 청소년의 삶에 사적인 지원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누군가를 도와주되 나는 선량한 사람만 도와줄 거야 인 거예요. 아, 이거는 돌봄, 도움을 가장한 구원 현장 내지는 또 다른 면에서의 착취일 수도 있겠다. 심리적 착취잖아요, 사실은.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공백을 공적 영역에서 메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제보를 한 헬퍼 커뮤니티의 운영자는 얼마 전 커뮤니티 운영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취지와 달리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어가는 현실을 더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헬퍼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쉼터 쪽에서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헬퍼 생길 일도 없고. 전문가는 가출 청소년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부모의 거소 지정권 관련 법안을 더 섬세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몇 년째 답보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여건이었다라면 아마 다른 경로의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부모나 자신의 가정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체활병원으로 옮길 거라던 지웅 씨는 수술 후 회복을 하느라 입원이 길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고향과 서울을 오가며 앞으로 형의 재활 치료와 장애 후유증을 모두 감당해야 할 동생 지석 씨. 그래도 형을 다시 만나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좀 놀라운 것 같아서 안심됐죠. 다행히 했으면 그걸 찾았으니까. 형이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형제끼리 나누던 사소한 일상의 대화가 오랫동안 그리웠다는 동생. 근데 뭐 하면서 지냈는데? 여기 걸걸하다. 근데 후회됐다. 아, 집 나간 거? 어. 나한테도 미안해야지. 어, 형 나갔다고 자다가 야구 바깥으로 두드려 맞았어. 그것도 이해하다. 에휴, 그래도 그것도 이렇게 힘들 때가 어제가. 그... 왜요, 형? 어, 아니, 아니. 형 말투 때문에 사투리도 안 쓰길래. 나 여기 사투리 안 쓴다. 형제에게 앞으로도 세상은 험난한 일들 주성이겠지만 그 길이 다시는 외롭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15m나 되는 빌라 7층에서 추락해 심각한 외상을 입고도 지웅 씨가 의식을 회복한 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추락하는 그 짧은 순간 무의식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아 뇌 손상을 줄인 건 살고 싶다는 그의 절박한 의지이자 신변비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대수술을 받은 지웅 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질 정도로 나아진 상태입니다. 몸이 더 회복이 되면 재활치료도 받고 절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며칠 전 검찰은 박 씨와 702호 합숙생들 일부를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기소했습니다. 부인 정 씨와 나머지 합숙생들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수중감금치상은 여러 명의 가해자가 흉기까지 이용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의미로 일반 납치 감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박 씨 부부는 재판을 통해 합당한 죄값을 치르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겨우 28살인 박 씨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대신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취약한 대상을 물색하고 유인에 착취하는 악랄한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며 알게 된 헬퍼 커뮤니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악인보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런 선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을 나와 의지할 곳 없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숙식을 해결하려다가 박 씨와 같은 악인을 만나 범죄 수업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수의 악인들이 쉽게 희생양을 찾고 마음대로 착취하지 못하도록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다지는 일입니다. 악인이 스스로를 헬퍼라고 부르며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가장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